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제 당신이 돌봐드릴 차례입니다. 어릴 적 당신처럼 아픈 치아를 숨기고 계실지 모르니까요. 오스템 임플란트. 안드로이드 씨! 당신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스카이라이프와 안드로이드의 놀라운 만남. 그래서 뭐라는 거야? 뭐긴 바로 이렇게? 우와 대박! 대박? 모바일 화면을 TV로 크게 보자. 오 예쁘다. 뭐야? 나다. 스카이라이프 안드로이드 TV 스카이 A 스카이라이프 다이렉트 샵으로 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오늘 시장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지금 심리 상태, 심정이 굉장히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운을 내리셔야 됩니다. 왜? 오늘 시장의 조정은 좀 인위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유럽장 급락하고 있다고요?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시장 상황을 놓고 보시게 되면요. 어느 업종, 어느 종목에서든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 그것이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의 교육의 목적입니다. 오늘도 시황 교육적으로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대한 교육, 오늘도 22강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발굴된 종목, 어떻습니까? 오늘 같은 날에도 HB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분들, 또 삼성 SDI 오늘 눌리긴 했지만 사상 최대치 신고점 돌파를 했죠. 이러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잡아내셔서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육 맨 끝자리에는요. 어제처럼 교육을 통해서 발굴해낸 종목군들을 오픈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수익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방송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 21시부터 22시까지가 본방송이죠. 그리고 22시부터 23시까지는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께 무료 공개방송을 또 진행해드립니다. 왜?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진행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도 그래서 교육이 10시부터 11시까지 추가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있습니다. 이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주식 투시경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방송이 끝나는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무료 온라인 교육방송이 진행됩니다. 강의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는 강의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PC와 모바일로 참여 가능한 무료 온라인 교육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주식투시경을 검색하시면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주식투시경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 접속해주세요. 예, 무료 온라인 강의 10시부터 저녁 22시부터 23시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여러분들께 교육자료 무료로 나누어 드리고 있죠. 지금 4월 23일부터 7월 말까지 진행해드렸던 1차 교육자료, 그것이 37강 자료예요. 총 3,00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PPT 자료로요. 이 자료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 그리고 8월 6일부터 재차 교육 진행해드리고 있죠. 그것이 벌써 22강째입니다. 그 자료만 1,500페이지가 넘습니다. 이 자료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상에 교육방송 접속하셔서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까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도 샵 3989 방송하다 보면 밑에 이렇게 쭉 깔려서 나가고 있을 거예요. 예, 자막침 나가고 있죠. 샵 3989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장중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시장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같이 장중에 이렇게 휘청거리고 무너져 내릴 때 누군가가 멘토 역할을 해드려야 되죠. 그것이 유료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료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장중에 중요한 포인트마다 음성 파일로 시황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교육을 통해서 오픈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장중에 재차 교육을 해드리고 매수자리, 매도자리 이러한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언급을 드리죠. 이러한 모든 부분이 무료라면 어떠시겠어요? 참여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샵3989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십시오. 100원이라고 합니다. 100원. 100원 투자하셔가지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장중 교육 방송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내일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내일부터라도 무료로 장중에 어려운 이 시장, 시황 해석 들으시고 교육받으시고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도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면은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세요. 600명 이상 들어와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이제 끝내버릴 텐데 중요한 거는 들어오셔서 단체 채팅방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올리세요. 또 감사합니다 인사 올리세요. 그거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채팅창에서는 그냥 가만히 계셔서 제가 올려드리는 시황 하루에 1회에서 5회 정도 올라갑니다. 거기는 최소 5분에서 30분 정도의 시황과 종목 AS, 테마주 AS 다 들어있어요. 교육이. 그것만 들으시고 장중엔 채팅 꼭 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교육 들어갑니다. 시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어땠습니까? 업종별로 쭉 놓고 보시게 되면은 운수장비 쪽에 뭐 현대차라든가 조선주일보 강세를 띈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이 힘들었어요. 대부분의 업종이. 근데 하나 주의할 점은 뭐냐면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했는데 그죠? 장 막판 2시 이후에 급락을 했죠. 그랬는데 그 급락 속에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차이가 뭐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락 종목이 나진 않았어요. 예전에 보시면 뭐 한 30포인트, 40포인트 빠지면요. 1800개 종목에서 코스닥까지 합쳐서 1800개 종목에서 1900개 종목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의 기준은 뭐예요? 하락이 별로 없네, 종목수가. 그리고 내 종목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종목만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대처하시다가도 내 종목에 대해서 자꾸 자신감을 잃어. 그러다 보니까 손절하고 또 장 돌려지면 또 다른 종목 사고 계속 그 반복을 하게 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의 시장에 그러면 보시면은 대부분이 다 약세, 대부분이 약세입니다. 그 중에 전기전자 업종이 약세다 보니까 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많이 나오죠. 뭐 정점이다, 뭐 실적이 정점이, 뭐가 정점이 다 좋아. 근데 지금 현재 가장 센 게 전기전자 업종이란 말이에요. 예?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고 가고 있는 게 또 전기전자 업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을 포기하셔야 될 그 상황이 아니고 그 이쪽에서 가장 많이 밀린 폭이 나왔지만은 오히려 가장 강하다. 가장 빠르게 돌릴 수 있다. 뭐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빠져 내려갔기 때문에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가 1.03% 하락했습니다. 대형주가 뭐라 그랬죠? 대형주. 예전에는 자기 자본 기준으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나눴어요. 대형주가 뭡니까? 그것도 모르시면 안 되지. 대형주는 시가총액 상위 100위까지. 예전에는 자기 자본 순으로 기준을 잡았는데 지금은 100위까지를 대형주로 갑니다. 그리고 300위까지. 100위부터 300위까지 200종목 이게 중형주예요. 나머지가 소형주예요. 간단하죠. 근데 이 대형주 위주로 오늘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뭔가 인덱스 관련된 그리고 뭔가 프로그램 관련된 그런 물량들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론은 뭐냐면 오늘 장중에 기관들의 매도가 좀 많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소폭 관망세 정도, 소폭의 매수 관망세 정도. 근데 오후장 2시 넘어서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어요. 왜 그럴까? 조금 이따 차트 보면 설명드릴게요. 나머지 부분은 소형주는 오히려 플러스, 중형주도 뭐 약보합 정도의 수준, 그리고 업종별로도 의약품 정도가 어제 셀트리온의 강세 이후에 셀트리온이 다시 조정폭으로 좀 눌려 내려갔죠. 그렇게 되면서 의약품의 약세, 그리고 철강금속이 포스코가 요즘 좀 너무 안타깝게도 포스코의 약세에 기인된 흐름. 그리고 나머지는 특징적인 건 없죠. 뭐 금융업이 조금 밀려있어요. 금융지주사들, 예. 나머지는. 뭐 어떤 업종에 문제가 있네? 어떤 업종이 문제가 돼가지고 경기가 같이 연동돼서 침체가 돼서 이거는 대세하락으로 내려가는 그런 흐름의 기준이 되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은 미국장의 경우에도 오늘 아침에 미국장의 경우에도 일단 약세로 끝나긴 했지만은 대부분이 꼬리 달고 돌려놓은 흐름이었어요. 약세로 시작했지만 꼬리 달고 돌리는 흐름이었다. 긍정적인 흐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오늘 이렇게 장이 밀렸는데도 하고 웃고 나온 이유. 지금 유럽 증시 보세요. 급락이죠? 아유, 급락이야. 많이 빠졌어. 근데 어떻게 돼요? 자, 유럽 증시 보시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기준에 아시아 증시는 어떻게 됐냐면 월요일 날 하락. 미국 장이 없었죠? 월요일 날 하락. 화요일 날 반등, 수요일 날 하락입니다. 유럽 증시는 어떻게 됐냐면 월요일 날 독일만 약보합, 프랑스 강보합, 영국은 1% 수준의 강세. 예? 월요일 날. 우리하고 반대죠, 아시아하고. 그러고 나서 화요일 날
아시아는 급등인데 여기는 오히려 조정. 일정 범위의 조정. 그리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지금. 수요일 어떻게 했어요? 장중에. 지금 현재. 우리장 끝나고 유럽장 딱 오픈될 때. 아니, 그것도 안 보시고 왜 시황을 얘기하냐고. 그 옆 채널 돌릴 필요 없어요. 아시아 경제TV 한번 보세요. 지금 옆 채널 다 돌려봐. 뭐, 시장이 어떻게 됐고, 유럽이 빠지고 있고, 큰일 났고, 뭘 큰일 나. 내일 어떻게 되나 보세요, 한번. 무슨 얘기냐면은, 유럽이 1%대 하락이었어요. 예? 초저녁까지도 1% 수준의 하락이었다고.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태리가 1%대 강세야. 그쪽 부분에 있어서 이태리라든가 터키라든가 이런 쪽에 좀 리스크 부분이 붉어지면서의 흐름이 있었는데 이태리가 1%대 강세가 나오면서 나머지 독일, 뭐 영국, 프랑스 이쪽이 낙폭을 다 줄였어요. 0.3% 수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1% 하락하다가. 아니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런 거 한번 좀 확인하고 방송을 해드려야지 그런 거 하나 확인 안 하고 어? 옆 채널 돌려보세요. 지금 난리 났다고 하고 있지. 지금 이게 난리 난 거예요? 말씀드렸잖아. 월요일 날 유럽 강세, 어제 소폭의 약세, 그리고 오늘 1%대 약세에서 어떻게 했어요? 돌리고 있다. 그 부분에서 또 중요한 거는 유럽의 변동성도 장중에 2%, 3% 막 나와요. 심할 경우에는 4, 5%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 1% 수준의 눌림이 여러분들이 침체돼서 아유 이러고 계실 그런 조정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일 기준의 흐름 시장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디코플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황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10시, 22시부터, 예? 22시부터 23시까지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다시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시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을 보시면 오늘 처음으로 5분봉을 갖고 나왔어요. 처음으로. 예? 5분봉을. 그전에는 뭐 1봉, 주봉, 월봉 보여드렸는데 5분봉 갖고 나온 이유가 쫙 보시면 2시부터 쫙 이렇게 됐죠. 뭐 문제 있나요? 뭐 북한이 갑자기 또 미사일 쐈어? 예? 아니면 뭐 어떤 경제 지표가 어떤 뭐 막 엄청난 문제거리를 발생이 됐나요? 뭐 문제 있어요? 없죠. 없는데 이렇게 됐죠. 이것에 대한 해석, 수급에 대한 해석 부분은 ETF 쪽에 대한 얘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흥국 ETF에 대한 판매 이러한 부분들의 영향 그렇게 돼서 현물 쪽의 외국인들의 매도, 현물 쪽의 외국인들의 매도가 ETF 쪽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헷지, 이러한 부분으로 급격히 밀려 내려갔다. 그게 뭐예요? 대형주 기준에. 그러니까 시장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내 종목은. 내 종목 문제가 없어. 근데 펀드 매니저들의 입장, 또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에 지수를 추종하는 입장에서는 지수가 밀려 내려가요. 그럼 시장 수익률에 맞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유 비중을 그 종목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같이 줄여. 시장이 강세를 띄면 어떻게 돼? 어떤 업종이든 다 간다고 그랬죠. 시장이 강세를 띄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좋아서 막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래서 삼성전자 지수를 막 견인해. 그러면 나머지 뭐 현대차, 포스코 이런 쪽도 매일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추세 전체적인 부분은 같이 움직입니다. 왜? 인덱스 펀드 쪽의 흐름에서의 바스켓 매매. 예? 같이 움직이는 매매들.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 생각해보세요. 단순하게.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게 오늘 급락이 나왔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석하는 부분은 ETF 쪽의 상품에 대한 환매나 이런 부분이 같이 연동돼 있다. 다소 인위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물량 출회된 거 나갔다면 그럼 내일 다시 돌릴 수 있죠. 어지간한 상황이라면. 근데 유럽 쪽은 어떻게 했어요? 1%대까지 하락하던 부분이 돌리고 있어. 그럼 양봉 내지는 꼬리가 달린 망치 내지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어떻게 돼? 긍정적이죠. 오늘 인위적으로 밀린 부분 돌리겠죠. 긍정적으로 해석하십시오. 시황 부분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시황 추가적으로 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21시부터 23시까지 교육 진행해 드립니다. 그때 방송 PPT 자료도 같이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주식 투시경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방송이 끝나는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무료 온라인 교육방송이 진행됩니다. 강의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는 강의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PC와 모바일로 참여 가능한 무료 온라인 교육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주식투시경을 검색하시면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주식투시경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 접속해주세요. 아시아 증시 쪽도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오늘 오히려 또 이제 뭐 중국 시장의 변동성이나 항셍 쪽의 변동성을 혹시라도 얘기하는 방송 채널이 있거나 뭐 어떤 뉴스 내용이 있거나 그러면 채널 돌려버리죠. 맞지도 않는 내용이고요. 오히려 이제 그 일본이나 호주나 대만이나 이런 추세를 놓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조금 이따 온라인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아, 어려운 종목은 당연히 어렵죠. 삼성전자도 그렇게 좋아하는 삼성전자도 밀려 내려갔는데 다만 이런 장에서도 수익이 납니다. 어떤 종목 수익 날까요? 이런 종목군들은 어때요?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 분명히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 예? 일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월봉에 우리가 장학형 교육을 배웠잖아요. 예? 장학형을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장학형 복습 필살기 부분까지 아주 자세히 들어갈 겁니다. 이 장학형의 교육을 받고 장학 확인형까지 떴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윤정두의 교육은 색달라. 틀려. 뭐가 틀려요? 자, 여러분 장학형 떴어요. 어디서 떠야 되냐고. 전제 조건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제 조건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 장학형 떴어요. 그럼 어디서? 그래 장학형 떴는데 뭐? 아 이거 별 세 개예요. 그럼 별 세 개인데 뭐? 올라갈 거예요. 그럼 어디서 사냐고. 그럼 만약에 매수를 해서 매수했는데 이게 꼬리가 이만큼 날렸으면 은봉으로 이만큼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은봉으로. 그럼 손절은 어디서 하냐고. 없죠 그런 게. 없어요. 찾아보지 마세요. 인터넷 다 찾아보세요. 자 캔들의 패턴에서 매수 사인이 나오는 종목, 신뢰도가 높은 종목을 발견했을 때 어디서 사고 어디서 손절합니까? 예? 전제 조건 어디에서 발생이 돼야 됩니까?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발생돼야 됩니까? 내려오다가 저점에 발생돼야 됩니까? 이 전제 조건조차도 없단 말이에요. 일부는 조금 정리된 건 있을 수 있죠. 전제 조건은. 근데 필살기 부분 말씀드린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하는 없죠? 없단 말입니다. 그걸 오늘 복습을 통해서 장학 확인형까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 안 받으셔야 돼? 받으시려면 22시에 오셔가지고 자료 다운로드 어떻게 받아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럼 방법 알려드리면 무료로 그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메일로 제가 다 보내드린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런 종목을 분명하게 이게 지금 요걸 체크를 해놨는데 이게 없어요 사실은. 예? 맨 끝부분에 항상 뭐를 해드려요? 종목명 감추고 자 교육용으로 발굴한 종목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때 오픈해드릴 때 뭐예요? 매수 구간 조금 이따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장학 확인형의 매수 구간 요 꼬리가 달린 요 구간까지는 전부 매수 구간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시가가 여기였으니까 여기서 분명히 매수가 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요 라인까지도 살짝 넘겨가고 있지만 요 라인까지도 매수 구간이다. 결론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날짜가 9월 3일입니다. 어제도 오픈해드릴까 말까 하다가 어제는 오픈을 안 해드리고 9월 3일 날 오픈해드렸으니까 어제는 오픈 안 해드리고 어제는 첨삭지도 때 말씀드리고 오늘 장중에 어떻게 했어요? 오늘 장중에 시초가부터 동시호가부터 그리고 움직일 때부터 HB 테크놀로지 움직임이 나옵니다. 긍정적입니다. 이 정도라면 어느 정도 위치에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이 정도라면 어느 정도 목표주가 설정할 수 있고 이 정도라면 어느 정도 손절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교육 다 해드렸잖아요. 오늘 한 세 번 해드렸을 거야. 음성 파일에. 한 네 번 들어갔나요? 볼까요? 9월 3일 이후에 월봉입니다. 아까 어디였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매수 구간이라고 설정을 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장학 확인형의 꼬리까지. 이 기준에서 여기를 넘기지, 여기를 살짝 넘기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다면, 여기를 살짝 넘기는, 그게 얼마냐면 3,100원 수준입니다. 지금 오늘 얼마까지냐면 3,480원이에요. 9월 3일 이후에, 그럼 3,100원 수준에서 얼마 올라가요? 380원이면 얼마? 10% 이상 상승이 나왔다는 거야. 9월 3일 이후에, 9월 3일 날 오픈해드리고, 그럼 4일 날. 4일 날 그럼 어떻게 됐을까? 보실까요? 여기 이제 지금 이게 일봉이에요, 일봉. 어떻게 되어있냐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종목 한번 이렇게 확대해서 보세요. 이게 뭐냐면 여기가 9월 3일이겠죠. 장대 양봉. 그리고 나서 요 고점을 넘기는 흐름. 여기가 뭐예요? 꼬리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장중에 약세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장중에. 수급은 무지하게 유입이 돼 있는데 장중에 약세로 전환이 됐어. 편입의 기준이 설정돼야 안 돼요. 9월 3일 날 장대 양봉이었고 수급이 유입됐고 거래량 확인했고 근데 수급이 들어오고 장도 좋고 어제 같은 경우 장도 좋았잖아. 근데 꼬리가 달려 내려와. 땡큐예요? 아니에요. 땡큐인 거지. 수급이 이게 개인 누적 수급입니다. 수급이 뭐 요만큼 들어왔다고 해서 뭐 들어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요 짧은 구간에 8월 17일
한 달도 안 돼. 한 달도 안 되는데 6.15%를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기관 위주에서의 또 외국인들까지 합세를 해서 쌍끌이 매수를 한다? 6% 매집한 종목 있으면 갖고 나와보세요. 아주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구간에. 없죠? 그렇게 되니까 눌려질 때에 평균 단가 고민해보고, 예? 평균 단가 2,975원이에요. 3,100원이면은 프리미엄이 얼마? 100원 정도? 한 3% 정도 붙어 있는 거고, 지금 접근하려면 어떻게 돼요? 13% 프리미엄이 돼버렸죠? 그럼 왜 교육받을 때 여기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걸 언제? 아유, 다시 알려드릴게요. 샵! 3989! 예? 문자비 100원이면은 요 밑에 자막 나가잖아요. 일로 지금 문자 보내서 장중에 윤정두 교육방송 같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무료라면요. 무료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시라고. 그럼 내일 장중에 여러분들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회신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어요? 결론은 오늘 개장초에 오늘도 보합으로 출발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살짝 눌렸다 쭉. 근데 그걸 누가 들어올려? 외국인 기관이. 하루에 얼마나? 이게 지금 7,800만 주 수준의 종목이에요. 90만 주 이상을 사들였어. 그럼 뭐예요? 이게 90만 주. 그게 아니라 90만 주면은 상장 주식수의 1.1%가 넘어요. 하루에 1.1%가 넘는 주식을 사들였는데 하이닉스로 따지면 하루에 728만 주를 사들였는데 더 샀지. 800만 주 이상을 산 거죠. 삼성전자로 따지면 하루에 6,400만 주 이상, 7,000만 주를 사들인 건데 그 정도의 매수 강도가 들어왔는데 이런 종목을 왜 교육을 해드릴 때, 이럴 때, 또 이럴 때, 또 마찬가지 오늘 기준에서도 장중 교육방송에서 다 오픈해드렸다 그랬죠. 예? 오늘 장 끝나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될지 22시에 또 교육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무슨 뭐 도깨비입니까? 내일 어떻게 움직일지 솔직히 어떻게 알아? 그럼 내일 또 흐름을 봐야 되죠. 시장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 돌리고 있기 때문에 내일 강세를 띈다. 내일 아마 케이블 TV 다 돌려서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시간대 나온 전문가 랍시고 무늬만 전문가들 윤정두까지 다 포함해서 내일 장중에 유럽이 지금 돌리고 있으니까 돌려질 가능성 있습니다. 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도 있게 근거되고 얘기하는 프로그램 몇 개나 나오는지 한번 새벽까지 다 모니터링 해보세요. 그것을 내일 장중에라도 또 AS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시장이. 제가 틀릴 수 있잖아. 그럼 그 틀린 상황에서도 자 시장이 새벽 동안에 어떤 흐름이 있었고요. 지금 상황이 어떻고요. 그래서 이래 이래 전개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죠? 또 종목은 이런 종목은 어떻게 대처하시죠? 샵 3989입니다. 문자비 100원이에요. 빨리 문자 보내셔서 선착순 마감되기 전에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방송 장중에 참여하고 싶어요. 인터넷 방송 참여하는 방법.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 보내십시오. 지금 자 이건 뭐예요? 삼성 SDI예요. SDI 삼성 SDI 그죠? 삼성 SDI 주봉차트 이 주봉차트를 그냥 지금에 와서 보셨죠? 그러면 나쁜 사람이라고 했잖아. 어제도 똑같은 설명 드렸어요. 이 주봉차트가 날짜가 8월 10일입니다 8월 10일 예? 8월 10일 꼭 기억하세요. 8월 10일 이후에 8월 13일 예? 또 21일 계속 28일 계속 보여드리잖아. 29일 9월 3일 기준이 뭐예요? 가장 큰 기준이. 이 종목에 대해서 이걸 보시면 돼요. 지금 이게 숫자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숫자를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색깔만 보세요. 여기가 개인입니다. 여기가 개인입니다. 왜 오늘 특징주로 갖고 나왔냐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색깔 파래요? 안 파래요? 색깔만 보세요. 색깔만. 파랗죠? 파랗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8월 10일 날 개인에게 21만 4천 주 적은 물량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을 넘겨서 21만 4천 주를 그렇게 해서 그날 6%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윤정도는 이 가격 21만 3천 원, 21만 원이 장중에 깨지고 내려가는 그런 시점에 들고 나와서 이걸 왜 걱정하세요? 왜 겁내세요? 장대 음봉 떨어지는 아까 8월 11일이라고 했죠. 그게 8월 10일이에요. 남들은 어떻게 해? 장대 음봉 8월 10일 날 장대 음봉 떨어져갖고 내려오면은 아유 나 이거 언급한 적도 없고 아유 이거 AS 아유 이거 장대 음봉이네 아유 이거 보지 마세요. 정점이야 뭐 외국인이 팔고 있어 엄한 소리 하죠. 윤정도 거꾸로 갖고 나서 뭐라 그래? 과도하다. 실적, 누적 수급 전부 감안했을 때 과도하다. 그러나서 그 다음부터 돌리기 시작하는데 결론은 가장 최근에 뭐가 됩니까? 쇳벼령이 뜨잖아요. 가장 최근에 쇳벼령. 쇳벼령의 절반 라인 어제 분명히 교육받았죠? 예? 첨삭지도까지 필살기까지. 그 절반 라인을 돌리기도 전에 여러분들께 편입 기준. 그게 얼마예요? 거기서부터 지금까지의 또 흐름이 얼마예요? 18%예요. 불과 며칠 만에 지난달 20일 21일 요 수준에서부터
얼마냐고. 어마어마한 흐름이 연출이 됐었다는 거예요. 보실까요? 바닥에서부터는 181%, 우리나라 시장 얼마? 26% 올라와 있어요. 시장 대비 주도력을 갖고 하는 거는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수급이 따른다는 거고.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일부 빠져나갔다 되돌아오는 이 상태에서 주가가 과도하게 밀려있어? 당연히 그럼 돌리는 거고. 아니, 누적 수급이 있는데 왜? 실적이 뒷받침돼서. 조금 샀어요? 1조 9천억이 적어요? 천만 주가 넘는 주식이 적어요? 15.25% 매집한 게 적어요? 지금 이걸 차익 실현하고 누가 나갔습니까? 근데 왜 얘를 정점이라고 해? 주식을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방송 나오면 다 전문가인가? 예? 실적 뒷받침되고 수급 뒷받침됐는데 수급에 대한 차익 실현도 안 나왔는데 얘가 왜 정점이라고 해? 예를 들면 사마 콘덴서 우리가 많은 교육을 해드렸죠? 그 삼성전기 3월 5일부터 삼성전기 폭등랠리 나올 때 70-80% 올라갈 때, 예? 9만 원 이탈됐다 16만 6천 원 찍을 때 똑같은 MLCC라고 해서 뭐 사마전 콘덴서 3천억 원대 종목이 1조까지 올라왔어요. 삼성전기 대비해서 두세 배 올라왔다고. 근데 그 과정에서 삼성전기는 15% 이상의 추가 매수가 들어왔고 사마콘덴서는 10% 매수 들어왔다가 지금은 전량 차익 실현하고 나가버렸죠. 그러면 중학생이 들어도 삼성전기는 고점이 아니네. 15% 더 들어와서 가니까. 그리고 결국은 16만 6천 원이라는 사상 최대치 고점 그 수준으로 다시 올려놨죠. 사마콘덴서는 어떻게 돼요? 똑같은 MLCC잖아요. 더 강하게 갔죠. 근데 차익 실현 다 나가다 보니까 조정이 고점 대비 조정이 10만 9천 원대 11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던 종목이 8만 원, 7만 원까지 강하게 못 돌리죠. 왜? 수급이 다 나가서. 그 종목이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일단 정점을 인식하고 그 인식대로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실적, 수급, 실적이 악화되면 이 수급은 당장 튀어나갑니다. 손절이 됐든 차익 실현이 됐든. 그게 아닌데 왜? 오늘 같은 경우에 오히려 매수가 들어와 있는데 왜?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최근 들어서 이 고점 넘겼다고 아예 그만합시다 했어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요 절반 라인 형성되기도 전부터 바닥 인식, 편입의 기준. 이게 전기전자 업종이 다 그래. 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전기, 사마 콘덴서, 그 밖의 종목군들까지도 대부분이 주봉월봉상 새빼령이 떠버립니다. 오늘 인위적으로 2시 이후에 밀려진 부분이 있다? 이거 내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종목군들. 내일 장중에 어떻게? 샷! 상부 팔고, 예? 아래 지금 밑에 자막 나가죠? 지금 빨리, 선착순이니까 빨리 내일 장중에 이런 시황과 종목에 대한 AS 무료로 단톡방에서 듣고 싶다, 음성 파일로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빨리 선착순으로 문자비 100원 내시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경협주 오늘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죠. 남북 특사, 예? 북한 지금 방문길 올라가 있는데 일단은 소폭의 갭상승 이후에 그러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푸른기술이에요. 사실상 푸른기술 이 바닥일 때 시가총액 300억 수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예? 2천억 수준이 돼 있다고 해서 이거 대단한 종목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기 쉽습니다. 다만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라면은 이런 종목군들도 접근하실 수 있다. 다만 방송에서 아유 경협주가요. 아유 철도주가요. 이게 끝내줘요. 나쁜 사람들이지. 시가총액 300억짜리 2천억 올라왔다고 끝내줘야 하면 되겠어요? 거래량 좀 수반됐다고 끝내줘야 하면 되겠어요? 위험 경고는 먼저 해드려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경고? 위험 경고. 아니, 솔직히 해서 HB 테크놀로지가 지금 올라와서 시가총액 2,600억 수준입니다. 근데 그 종목의 실적을 감안을 한다면 PER이 지금 한 10배 미만이에요. PER이. 자산가치 부분은 PBR이 1.5배 수준? 그렇게 고평가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기술주고. 여기는 뭐야? 300억짜리를 솔직히, 어마어마하게 들어 올려놨죠? 근데 실적 개선폭 있어? 없어. 자산가치 대비해서, 어우. 그렇다고 안 해요, 매매를? 매매를 하실 수는 있지만, 위험고지는 정확히 해드려야지. 앞으로 철도가 좋아지면 끝내줍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예? 그것 때문에 움직여? 그거는 심리입니다. 결론은 어제도 설명을 드렸어요. 최근 들어 설명을 드렸어요. 철도주들 장악형 뜨고 나서 주봉상의 장악형 뜨고 나서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푸른 기술이나 에코마이스터 같은 경우 특히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철도주 중에서도 개별 종목 인식으로 가죠. 그리고 또 다른 테마를 붙여놨어요. 그 자기들끼리 거래량 터뜨리고 알아서 잘해.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내용이 일단 갭에 대한 정의, 새벼령에 대한 정의
요 부분을 이탈시키지 않는 기술적인 흐름이라면 관심을 가지실 수 있다. 다만 거래량이 월등하게 뻥 터지지 않는 한 이 랠리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오늘의 기준에 이것이 뭐가 돼요? 교수형의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래량이 교수형이면 거래량도 더 터뜨려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애매해. 그럼 내일 기준에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내일뿐만 아니라 향후의 기준은. 윤정두가 권해드리는 거는 경협주, 바이오주, 테마주의 기준. 그나마도 4차 산업혁명이나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실적이 뒷받침, 일정 부분 수급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들어오는 쪽은 그나마도 오버나이스를 일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연한 테마죠. 바이오, 제약, 경협은 사실은 심리적인 테마란 말이에요. 변동성의 확대를 놓고 보는. 그럴 경우에는 종가에 무조건 오늘 들어왔다 할지라도 종가에 최소 절반, 50%에서 전량 100% 차익 실현을 하든 손절을 하든 일단 나와야 됩니다. 나오고 나서 편안한 마음에 내일의 흐름에 푸른 기술이 갭 상승이 나아줄 거냐, 혹은 음봉으로 출회됐는데 이 갭을 메꾸지 않고 다시 돌려줄 거냐, 혹은 요 갭을 지켜줄 거냐, 여러 가지 기준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새롭게 대처를 하시면 교육도 되고 계좌 수익도 낼 수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테마주를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요소에 맞게 잘 대처하자. 지금은 경협주가 예전처럼 현대 로템이 상한가 가고 현대 건설이 상한가 가는 그러한 시세의 흐름까지, 변동성의 흐름까지는 나오기 어렵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십시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기준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기존에 5월 9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교수형 뜨고 차익 실현하고 40% 밀려 내려올 동안에 왜 동동동동동동 발을 굴르고 있냐고. 윤정도한테 교육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나서 이날 왜 갖고 나왔겠어요? 장악형 있던데 왜 갖고 나왔겠냐고. 장악형 뜨고 거래량 터졌으니 장중에 교육을 무료로 받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편입을 했을 거고, 장중에 무료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은 AS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흐름에서 결국은 장악형이 뜨면 어떻게 된다? 간다 그랬죠. 다만 이 가는 흐름에 있어서도 제한적일 수 있다. 하루에, 원래는 이거 하루 이틀 3일 만에 나오는 수익률 아니에요? 그래서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테마주는 그 맛에? 근데 이 긴 기간 동안 이렇게 흘러나갑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을 보통 잘 안 보여드리는 거래량을 보여드려요. 거래량이 없잖아. 그 이 상태에서 오래간만에 거래량이 떴는데 그 다음날 거래량이 연동이 되면은 추세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앞전의 거래량들을 수반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거래량이 축소되면 다시 대밀립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어제 다 설명을 드렸고 오늘 기준에서도 보시면 이게 교수형 떴을 때요, 왜 차익 실현 못해? 바이오주들 셀트리온,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신라젠, 전부 고점에서 매도사인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하려고 하면서도 내 입맛에 맞게 종목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 그럼 뒤돌아서서 난 기술적 분석 아니야, 얘 성장성 끝내준대, 와, 그거 하시지 말라고. 기술적으로 매도사인 나왔잖아요. 테마주는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매도사인 나오면 안 보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렇다 할 매수사인이 없어요. 그러다가 아까 보신 이게 실적 나올 때 매수사인 나오는 흐름입니다. 그러고 나서 움직였을 때 이때 보여드린 거죠. 거래량 일부 나와서. 이 거래량을 유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꺾인다니까. 안 보는 거야. 테마주를 볼 때 엄청난 변동을 보려고 들어왔는데 야, 말도 안 되는 변동인데 왜 들어가냐고요? 예? 얘를 뭐 한 100만 원 간다, 200만 원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세요?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오면서 40조까지 형성되고 영업이익은 6천억 분이 못 내는데? 그건 아니지. 결론은 어제 기준에 보호예수가 풀린 그런 이슈 하나만 가지고 움직임이 나왔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그것이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엄청난 거래량이 터져야죠. 예전에 LG 필립스 LCD, 지금은 LG 디스플레이죠. LG 필립스 LCD가 필립스사의 지분이 블록들로 다 넘겨졌습니다. 인위적으로 주가를 빨리 올려놓고 거기서 차익 실현 다 하고 기관들이 다 나가버렸죠. 그 이후에 폭락. 셀트리온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해? 시가총액 지금 3위짜리를. 지금도 좀 인위적인 냄새가 나는데. 예? 결론적으로 이 거래량이 주춤되면은요, 벌써 이미 시장의 영향력도 있지만 이미 벌써 어제 캔들의 절반을 훼손시키고 절반 가까이를 훼손시키고 그런 흐름이라면 어렵습니다. 내일 장중에 추가적으로 AS를 진행해 드릴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돼? 샵 3989. 예? 야간에 교육 뭐 받으면 뭐 하겠어요? 내일 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흔들리는데. 그럼 내일 당장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시황 교육, 이런 테마 교육, 종목 교육 받으시려면 샵 3989번으로 지금 빨리 선착순이니까 100원입니다. 100원. 빨리 문자 보내세요. 문자 보내서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장중 공개 채팅방 음성 파일 들으러 참여하고 싶습니다. 자료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세요. 그럼 내일 저희가 방법을 문자로 회신해 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10시부터 11시에 다시 여러분들께 모든 내용들 추가적인 또 복습 교육을 해드립니다. 더 자세히. 그리고 뒷부분은 이제 진정한 교육이 들어가겠죠? 이 부분 22시부터 23시까지 오픈 공개 방송, 라이브 방송, 온라인상에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주식 투시경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방송이 끝나는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무료 온라인 교육방송이 진행됩니다. 강의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는 강의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PC와 모바일로 참여 가능한 무료 온라인 교육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주식투시경을 검색하시면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주식투시경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 접속해주세요. 지금 이 귀로 막 이 보이시죠? 차고 있는 거. 난리가 났어요. 그만 좀 하라고. 너무 많이 들어오신다고. 안타까워서, 안타까워서. 오늘 장중에 막 갑자기 지수 밀리니까 막 안타까워서 막 그 어떻게 해야 될줄 모르고, 종목별로 어떻게 해야 될줄 모르고, SDI 고점이라니까 막 거기서 잘라내려고 그러고, 그러한 부분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자세히 교육을 들으실 수 있다면은, 그게 무료라면은, 왜 참여를 안 하시냐고 하셔야죠. 22시, 23시 그 온라인 방송도 너무 많이 들어오세요, 요즘에. 제가 부담스러워. 적당히 들어오세요. 그리고 자꾸 샵 3989 그 말씀드리는 건 100원 그 제가 뭐 100원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예? 지금 포털창에요. 이번 달 안으로 제가 좀 뭐 좀 많이 바꿔놓긴 하겠지만 포털창에다가 윤정두를 치시거나 윤정두의 주식투시경을 치시거나 주식투시경을 치셨을 때 이 세 가지를 치셨을 때 윤정두를 찾아올 수 있는 무료 온라인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또 오픈 채팅방을 들어올 수 있는 그게 검색이 거의 안 보여요. 쫙 밑에 있어. 왜 그러냐면은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시청률이 잘 나오다 보니까 그냥 타 사이트들이 윤정두 주식투시경 주식투시경 검색을 넣으면은 돈 내고 광고하고 자기들이 다 위에다 올려놔서 예? 저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이트들이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이트들이 다 위에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이트는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해놓고 자기네 회사 이름 써놨어. 아주 못된 짓거리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케팅해서 여러분들 현혹시켜서 유료가입시켜서 뭐 하겠다는 짓인지. 여러분들 무료로 참여하셔서 이런 좋은 내용들 다 가지고 가시고 자료도 꼭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진짜 올해만큼은 또 내년 이 이후에만큼은 앞으로 향후 100년 정도 주식하실 거 아니에요? 주식하실 때 꼭 수익 잘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필살기 부분 제대로 교육을 복습을 해드릴게요. 하락장악형과 하락장악확인형입니다. 하락장악형은 별이 세 개예요. 우리가 잉태형 같은 경우는 별이 두 개잖아요. 근데 캔들 두 가지를 가지고 별 세 개짜리의 캔들 패턴은 수백 가지 패턼 중에서 장악형뿐이 없습니다. 장악형. 그리고 전서구형이 있는데 그거는 전서구형은 상승 반전의 기준에서만 사용이 돼요. 하락 장악 확인형은 이 하락 장악형도 별이 세 개인데 얘는 어떻게 써요? 별 네 개를 줘도 아깝지 않죠. 근데 우리가 별 한 개, 두 개, 세 개로 나눈다. 예? 수백 가지 패턴 중에 특히 또 흔히 쓰는 백여 가지 패턴 중에 별을 하나 두 개 세 개 신뢰도를 하나 두 개 세 개로 나눈다. 이게 뜨는 순간 와 이거 하락이구나 이거를 느끼셔야 돼요. 300년 동안의 약속입니다. 이게 윤정두가 주식을 30년 했어요. 30년 87년 88년 이때 했어요. 예? 이때부터 그 검증되는 증권 카드를 지금도 들고 있어요. 지금은 사명이 바뀌었죠. 예? 30년 하면서 책을 10권을 냈어요. 책을 10권을 내고 수익률 대회를 몇 차례? 7차례를 우승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그 책을 바탕으로 증권사 임직원분들 또 대학 강의 2015년도까지는 다 유료로 해드렸어요. 2015년도부터 이걸 다 무료로 오픈을 해드린 겁니다. 30년의 노하우를
잘 외우셔야 돼요. 이 전제 조건이 하락 장악형이 뜨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상승이 나와요. 근데 이 상승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 당연히 빠지지. 이렇게 이제 또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럼 당연히 빠졌어. 빠졌는데. 다시 돌릴 거 아니에요. 에? 돌리다가 어느 한 시점에, 이게 짧은 구간으로 보지 마시고, 어느 한 시점에 사상 최대치 고점이 아니다 할지라도, 최근의 거래일의 고점에 인식을 잡히는 구간. 예? 그 구간에서 양봉이 뜨겠죠. 예? 쭉 움직여. 뭐, 이 구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어? 쭉 움직여. 그런데 계속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다 이렇게 뭐 움직였다고 쳐요. 추세가 상승이야. 얼마큼? 5에서 10거래일. 요즘 변동성이 크니까 3에서 5거래일. 일본 기준에. 그 정도 움직였다가 여기서 양봉이 나왔는데, 어, 그럼 더 가야지. 오, 더 갔어. 그 다음날. 딱 시가가 위로 떴어요. 야, 시가 위로 떴고 갭상승 나서 또 가겠다. 야,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봉으로 뚝 떨어져. 음봉으로 떨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 형성돼 있는 뭐 캔들에, 다시 보시면 요 캔들에, 예? 갭상승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캔들 쉽다 싶다 하신 게 뭐냐면은 음봉, 양봉 다 아시니까 쉽다 그러는데 시가가 어디에 그러면 잘 모른다고. 시가가 어디에요? 그럼 순간적으로 어디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보시면 종가가 여기잖아요. 그 다음날 시가 여기서 출발했다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얼마나 해피하고 땡큐. 우와 땡큐 막 이러고 있는데 화장실 갔다 오니까 와. 근데 그 밀려가지고 감싸는 크기가 얘를 전부 감싸안고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앞전 날의 흐름까지 훼손시킨 거죠.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도 더 올라간다고 차익실현 안 했어. 여기서도 차익실현 안 하던 게 갑자기 악재가 떴든 시장이 깨졌든 뭔 내용에서든 밀려 내려가는데 적당히 내려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쭉쭉쭉 밀고 내려가서 어제 시가도 깨버리고 저가도 깨버리고 그렇게 되면 그 앞전 날의 흐름까지 훼손시키게 되는 거죠. 어느 구간에서든 나는 차익실현하겠다라는 욕구가 터진 거잖아요. 엄청난 욕구가 터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캔들 두 개에서도 별 3개짜리 하락반전. 얘는 마찬가지로 이것까지 확인까지 떠버려. 요 밑에까지 더 깨고 내려. 우와. 그럼 하락장악 확인형까지 떠버려.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차익실현 해야지. 손절이 아니라? 아니 손절이 아니지. 누가 윤정도가 여기서 사라고 그랬어요? 어, 여기서 살 수는 있어. 단기 공략은. 그러면 여기서 샀으면 어찌됐건 손절이잖아. 빨리빨리 해야죠. 그럼 위에서 하는 거예요. 차익실현은 여기서 하셔도 되고 추세에 따라서는. 당연히 여기서 무조건 차익실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차 차익실현 구간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요 몸통, 시가를 깨는 순간부터 아이고 이건 장악했구나. 하락의 힘이 더 세구나. 아이고 이건 끝났구나. 어느 가격에서도 팔겠다는 욕구가 튀어나왔구나. 차익실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갖고 있던 종목인데 왜 못 봐? 예? 출장 갔다 와서 못 봤어요? 예? 장악 확인형 출장 갔다 와서 못 봤어? 그럼 그 다음날에도 차익실현 해야 돼. 무조건. 어디서? 그냥 밀려 떨어질수록 계속 어느 구간이면 필요 없어요. 이거는 깨진 거 이제. 아, 그럼 미련이 남아. 미련이 남으면은 이 음봉의 최소 절반을 되돌리는 흐름 혹은 이 앞에 양봉의 절반을 되돌리는 흐름 이 위치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절반을 되돌리는 흐름이 나와야 돌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깨지고 있는데 아, 절반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 안 돼. 정리하고 돌리면 그때 사면 되는 거예요. 주식을 왜 정확해야죠. 응? 그 필살기 부분 이거는 전제조건 어디서 따야 되는지 필살기 부분이 이거예요. 어디서 차익실현을 어디서 할 건데 장악형이 떴습니다. 하락합니다. 어디서 차익실현하라고. 그게 필살기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어디도 정리된 내용이 없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윤정도 거 이외에는 예?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이게 다 정형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수십 명에 달하는 전문가분들 중에서 수백 명 이상 되죠. 그중에 수십 명에 달하는 전문가분들이 이걸 윤정도한테 교육받고 연구원으로 있다가 다 독립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지금. 디자인도 안 바꾸고 쓰는 분들이 많아요, 현재도. 그 무료인데 왜 배우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배우셔서 여러분들이 전문가 위에 계셔야지. 예? 윤정도보다 위에 계시는 거는 그것도 가능해요. 윤정도 자꾸 까먹어. 예? 교육할 때만 다시 또 꺼내놓고 또 나도 저도 복습하고. 시장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힘든 건데. 예? 그렇게 해서 장악 확인형까지의 흐름에 되돌린 구간까지를 설정을 해놓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런 종목의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어떻게 됐어요? 장악형 떴죠? 그 앞전에 교수형 떴죠, 사실은. 장악형 떴어. 어디서 차익 실현해? 여기 이탈되는 순간부터 차익 실현해. 이게 31만 원대예요. 예? 이게. 요 차익 실현 구간 여기가 31만 원대라고. 예? 32만 원 수준이라고. 먼저 일봉으로 보실 때 교수형에서는 34에서 36만 원에서 차익 실현이 되죠?
월봉으로는 장학확인형 뜨는 순간 이걸 보는 순간 땅을 치고 구하고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이때도 산 것도 아니고 이때 그냥 따라잡아서 결국은 수익은 내긴 냈는데 나는 고점을 못 잡아. 그 교육 무료로 받으시라는 거 아니야. 자료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고 방법 모르겠다고 10시부터 11시에 첨삭지도 무료 교육방송 들어오시든가 아니면 샵 3989 지금 문자 밑에 있죠. 글로 보내셔서 자료도 보내주세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빨리. 예? 선착순이니까. 결론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결론은. 이렇게 해서 깨져 내려가서 결국은 이런 식의 흐름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신라젠이죠. 예? 신라젠. 셀트리온은 20만 원대 초반까지 예, 밀리고 내려왔다가 한번 돌렸다가 또 늘리고. 신라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기준에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윗꼬리가 좀 있어요. 있긴 하지만 캔들의 몸통 부분 장악형으로 감싸안고 장악확인형까지 뜨고 무슨 미련을 가져. 돌리면 들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윤종도한테 교육을 안 받으니까 신라젠 15만 원도 놓쳐. 13만 원도 놓쳐. 12만 원도 놓쳐. 10만 원도 놓쳐. 아 답답해. 결과적으로 이런 때 신라젠 뭘로 잡아들여? 또 잉태형으로 잡아들이죠. 상승 잉태 확인. 여기까지 하락률이 65%예요. 상승 반전되는 종목군들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신라전 저렇게 해서 잉태형 뜨고 망치형 떠주고 이렇게 해서 어우 이게 얼마야. 왜 똑같은 종목을 이걸 못하냐고. 윤정도 어우 작년 신라전 샛별형 뜬 게 주봉상 샛별형 뜬 게 2만 원이 2만 원. 중간에 매도 사인이 안 나와요. 주봉 패턴에서. 일봉으로 맨날 단타 치는 거고 교육적으로. 고점에서 방송 다 되돌려서 보세요. 전국 채널 다 돌려갖고 보세요. 신라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고점에서 잡아주는 전문가 있나. 그게 교육을 통해서 얘기하잖아. 아 제가 기분이 좀 안 좋아서 오늘 차익 실현할래. 말도 안 되는 밑도 끝도 없는 올라가는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고지 다 해드리고 푸른 기술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철도? 그래서 가나? 그냥 수익률 게임하려고 몰려들어서 시가총액 작으니까 변동성 커지고 어? 거래량 터져서 올라가는 거지. 그게 무슨 뭐 펀드멘탈이 좋아서 가요? 재료가 있어서 가? 공시 나온 거 있어? 에? 공시 나온 거 있냐고 공시. 다 뉴스 내용이지.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된 공시 나온 거 있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수급은 없어. 기술적 분석에서 수급이 1순위인데 수급은 없어요 사실. 그럼 뭐예요? 심리. 그 심리를 캔들의 흐름과 거래량의 흐름과 추세의 흐름에서, 이평선의 흐름에서 본다. 아시겠죠? 한술 한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거예요. 22강째입니다. 이게 한 300강까지 해드릴 거야. 예. 자, 신라전 주봉 차트의 흐름. 그래서 거래량 부분들이 제한적이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흐름들. 예? 막 상한가도 들어가는 이틀 만에 60% 수익 나는 이런 거를 꿈꾸고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다 윤정도 30년 주식한 윤정도 말씀드리면 이건 끝난 거예요. 여기서 끝난 거야. 누가 재탕 삼탕을 해. 하려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샛별형이나 어? 망치형이나 장학형 이럴 때 했어야지. 추세를 갖고 하려면. 이건 아니에요. 끝. 단기 공략만 가능하다. 자, 장학형 보겠습니다. 상승 쪽도 보셔야죠. 상승 장학형 전제조건. 먼저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 예? 앞에 말씀드린 거랑 그렇게 되고 이 전제조건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락을 하다가 어? 하락을 하다가 종가가 여기야 시가가 여기야 아 막 안 힘들어요? 결론을 이렇게 돌려놨지만 시가가 여기야 안 힘드냐고 개파락이 이만큼 나왔는데 근데 돌려 어느 가격에서든 사겠대 앞에 가격도 필요 없어 다 사겠대 재료가 나왔든 저평가 인식이 확대됐든 장이 돌려줬든 그렇게 되면 어디서부터 매수냐? 여기서부터 매수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봤어 여기까지 매수 장학 확인형은 그 다음날 봤어. 여기까지 매수. 그렇게 해서 HB 그리고 또 포스코 캠텍 다 편입할 수 있었잖아요. 왜 편입을 못해 그걸. 볼까요 종목? 셀트리온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장학형. 장학형 뜨고 32.91% 웃겨요? 어? 그러고 나서 또 거래량 주가 내려가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 장학형 떠야 안 떠요? 뜨고 나서의 흐름들. 어? 이건 뭐예요? 최근의 흐름이잖아요. 이거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 여기서부터의 흐름. 수급이 뒷받침 돼, 안 돼요? 돼요. 거래량 터져야 안 돼. 터집니다.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을 왜 놓치세요? 여러분들께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자, 샵 3989. 밑에 나갑니다. 문자비 100원이에요. 이 100원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료방송 다 접속할 수 있는 방법까지, 그리고 교육까지 다 받으신다면, 그런 게 세상에 어디서 꽁차지.
선착순입니다. 많이 입장하실 수가 없어요. 오늘도 교육을 통해서 이 종목군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발굴을 했어요. 첨삭지도 때 20, 20부터 20, 30까지 여러분들께 이 종목군들을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뭐예요? 정확히 샛별형 떴죠? 샛별형의 절반 라인을 돌리는 시점에서의 매수구간인데 이거 돌릴 수 있다고 보니까 갖고 나왔겠죠? 눌려져 있을 때 최고의 기회다. 왜? 망치형으로도 놓고 봐도 돼요. 손절 보면 일로 봐도 돼요. 이거를 왜 놓치냐고, 종목명 안 가르쳐주냐고. 무료 방송 들어오세요. 온라인상에. 그때 알려드려야지. 제가 뭐 종목 추천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도 내일부터 공략 기준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목요일 방송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충수라이크 맹경선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난 한 사람을 군계일학이라고 하죠. 주식시장에서도 이 군계일학에 해당하는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종목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요? 함께할 전문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 그동안 숨겨진 실적 성장주들 잘 선별해 주셔서 결과도 참 좋았는데요. 오늘도 역시 강력한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단돈 1,000원대 숨겨진 실적 성장주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 실적이 급증하는 1,2,000원대 저가주들을 왜 주목해야 하는지 먼저 그 좋은 예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에머슨 퍼시픽이란 종목은요, 아난티라는 자체 브랜드 런칭에 대성공을 거두면서 40억대 적자였던 이익이 300억대까지 급증을 했고요. 이로 인해 1,000원대 바닥권에 머물던 주가가 5만 원을 돌파하는 정말 기록적인 급등이 터져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시는 BH라는 종목은요, 글로벌 고객사의 대규모 수주로 200억대 적자를 400억대 흑자로 돌려세우면서 2,000원대 주가가 3만 원대까지 정말 거침없이 상승했는데요. 자, 특히 2,000원대 바닥에서부터 시작된 기관과 외국인의 500만 주 대규모 쌍끌이 매집이 주가 급등에 결정적인 포인트였죠. 자, 오늘 종목 에머슨 퍼시픽과 BH를 능가하는 엄청난 실적 폭증과 함께 기관과 외국인의 1,400만 주 대규모 쌍끌이 매집까지 집중되고 있는 단돈 1,000원대 대바닥 종목이니까요. 오늘 방송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자, 오늘 종목 얼마 전까지 경기 침체로 인해 주력 사업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600억이 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최악의 경영 상황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이 시기 독자적으로 개발한 자체 브랜드 사업에 주력하기 시작을 했고 해당 사업에 정부 규제까지 완화되면서 현재까지 계약된 수주 잔고가 무려 2조 원에 육박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 수천억에 불과했던 매출은 1조 원을 훌쩍 넘어섰고요. 600억대 적자였던 순이익은 지난해 300억대 흑자 돌파,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800억대까지 급증하며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10배 이상 급등한 에머슨 퍼시픽과 BH를 능가하는 강력한 실적 폭증세에 돌입했는데 현재 주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단돈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값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지금 자리에서의 확인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자, 앞서 설명드린 기록적인 수주 계약과 사상 최대 실적만 해도 정말 엄청난데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 지금 무려 300조에 육박하는 친환경 해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이 기업이 S사, L사 등 레노라는 대기업들을 모조리 제치고 국내 최초로 이 프로젝트 사업에 진출했다는 사실을 정말 극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2조 원대 수주와 엄청난 실적 폭증세, 여기에 이번 300조 해외 재료까지 연이어 터지면 주가에 미칠 파괴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미 정부의 한 발 빠른 기관과 외국인이 무려 1,400만 주가 넘는 엄청난 물량을 쓸어가고 있고, 최근엔 강력한 수급 신호라 불리는 대량 거래마저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바닥권 돌파를 강하게 시도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그 어떤 종목을 제쳐두고서라도 오늘 종목만큼은 지금 1,000원대 대바닥 자리에서 필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종목 확인하실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60-800-4989 누르시고 추천 1번 선택하신 후에 전문가 번호 014번 누르시면 오늘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추천 종목의 핵심 포인트. 첫째, 정부의 규제 완화와 자체 브랜드 사업의 대성공으로 현재까지 계약된 수주 잔고가 무려 2조 원에 육박. 둘째, 이로 인해 수천억에 불과했던 매출은 1조 원을 훌쩍 넘어섰고 600억대 적자였던 순이익은 지난해 300억대 흑자 돌파,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800억대까지 급증하며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셋째, 300조 친환경 해외 프로젝트 사업에 내노라는 대기업들을 모조리 제치고 국내 최초로 사업 진출 성공. 넷째, 정부의 한 발 빠른 기관과 외국인이 무려 1,400만 주가 넘는 엄청난 물량을 매집하며 바닥권 돌파를 강하게 시도하고 있는 단돈 1,000원대 대바닥 종목을 지금 자리에서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나눔 정보 이형규 전문가의 고유 번호 014번 누르시면 됩니다. 014번입니다.
도대체 뭘 사야 되냐? 구리빔 보라고? 오케이 알겠어. 나도 그거 바로 살게. 끊어봐.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뭐가 또 이렇게 어려워? 이해가 안 가. 그래. 이동도 사자. 이동이 마음에 든다. 이게 잘 나간다는 거지, 요즘에. 이걸로 하나 사야겠다. 잘못된 투자, 여러분 마음에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올바른 투자, 주식 공부로 투자 습관을 기르면 성공적인 투자 할 수 있습니다.